이 관광지마다 놓여있는 안내판은 그 장소에 대한 첫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특히 안동에는 문화유산이 많아 안내판을 통해 다양한 사전 정보를 얻는 관광객이 많은데요. 오탈자를 바로잡는 것은 물론 안내판의 새로운 형식도 고민해보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봉정사는 안동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입니다. 1999년에는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봉정사를 다녀가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안동시는 최근 봉정사에 100여 개의 안내판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웅전 앞에 놓인 영국 여왕 방문 안내판. 자세히 보니 여왕의 이름이 잘못 적혀 있고 3층 석탑을 영어로 번역한 부분은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돼 있습니다. 몇 개가 이렇게 좀 잘못된 게 있어갖고 이제 새로 좀 업체 이야기하고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검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여러 사람이 보는데도 이렇게 못 보고 그냥. 안동 관광지의 안내 책자와 안내판에 중국어 번역 오류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안내 표지판 번역은 얼굴이고 외국인들은 그 번역물을 보고 그 관광의 그 질을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중국어로 쓴 안내 책자가 오류가 굉장히 많다고 보면 되고. 오탈자를 바로 잡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천편일률적인 안내판 형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로 건축물 설명에 그치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관광지의 의미와 인문학적인 해설을 담자는 겁니다. 건축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요. 건물 그 주인공의 어떤 삶, 또 그 건물의 어떤 가치, 문화재적 가치 이런 것들도.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을 맞아 안동시가 올해를 관광 도약의 해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차별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